미래 기술은 어떻게 될까? 호기심 가는 주제이지요. OECD에서 2030년을 이끌 10대 미래 기술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는 아닙니다만 OECD에서 발표한 OECD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망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 틀린 내용은 아니고 참고하시면서 음미해보세요. 향후 1015년간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10대 미래 기술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리, 과학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인구, 자원, 환경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향후 1015년의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대응 방향 모색합니다. 먼저 신흥경제국의 성장과 다국적 기업의 활동, 글로벌까지 사슬의 영향으로 과학기술 활동의 영향력이 커지는 동시에 지식 및 인재, 자원 등에 대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8대 글로벌 메가트렌드, 인구 분야입니다. 저개발 국가들에서의 인구 증가, 고령화, 국가 간 인구 이동, 천연자원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물수요 2000년에서 50년 사이 55% 증가합니다. 식량 생산 수율 향상 방안 및 토지 생산성 제고 필요합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 급격히 증가합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대비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다양성 감소, 순환형 경제 실현 노력이 중요합니다. 글로벌화입니다. 글로벌 가시사슬의 확대로 국가의 상호 연결성 강화입니다. 국제공동연구 및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증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가 간 통신 및 거래 비용 절감, 소규모 다국적 기업 등장, 우수 인력들의 국제교류를 통한 지식 전파 및 공유 필요, 국가의 역할,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된 경향, 경제 일자리 생산성, 글로벌 경제 성장률 2010에서 20년 사이 3.6%에서 2.4%로 하락입니다. 지속적인 하락 중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와 개도국으로 이동, 디지털 기술 발달 및 융합, 사회입니다.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와 혁신수요의 변화입니다. 글로벌 중산층 출현, 도시인구 급격한 증가 및 스마트시티 형성입니다. 1.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물류 및 제조업 부문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 노동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엔터테인먼트, 의류,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확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 관리, 인지, 분석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중산층이 고용 관련 압박을 받게 된. 다만 인공지능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IoT를 포함해 신뢰할 수 있는 운송,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필요. 다음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은 개별 기업의 혁신 및 경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 마이너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 부문의 행정 효율 제고 가능, 특히 공공 연구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확대로 연구 시스템의 효과성 및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제고, 마이너스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특히 국가 간, 부문 간, 조직 간의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사회적 불평등 해결 및 프라이버시 보안 정합성 문제를 고려해야 함. 3. 다음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경제 및 사회에 영향을 미심, 그중 헬스케어, 제조업, 네트워크 산업 및 정부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보험 및 안전과 같은 보호 장치만 필요합니다. 4.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서 가치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금융 부문의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화폐를 넘어 국가 간 송금 결제, 클라우딩 펀딩, 인증 시스템, 생성 및 관리,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승인이 이루어지는 점 때문에 불확실성 상존합니다. 5. 신경기술. 신경기술을 활용 뇌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신경 관련 질병을 연구, 치료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기술과 그 응용은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규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6. 바이오와 합성생물학. 에너지의 저탄소 연료, 의학의 백신 개발, 농업 예마취 영작물, 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성생물학 활용이 가능하며 유전자 변질과 DIY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바이오와 안전 및 윤리적 이슈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7. 나노소재. 나노소재 시장 규모는 200억 유로 정도로 의약, 에너지, 수소 저장, 촉매제, 강량 건축,
자외선 보호 등 상업적 활용 분야가 확대될 전망, 마이너스 나노소재의 높은 연구개발 비와 환경에 대한 위험성, 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나노소재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심, 8신소재 적층가공기술, 일반적으로 3D 프린팅으로 알려진 적층가공기술은 재료를 여러 층으로 올려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로 CAD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유리 등의 소재를 이용해 모델, 패턴, 툴링 부품 등을 제작, AMADDI TAV 매니아 픽처링 기술은 헬스, 의학 및 바이오 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기계공학, 자동화, 우주방위 산업 분야의 금속 가공 기술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임. 마이너스 다만 데이터 보호, 제품 책임사항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규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높은 제품 가격 등의 제약사항이 존재. 굿 나노 마이크로 위성, 500kg 미만의 고성능 수학 및 초소형 위성 활용 증가. 각국 정부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대학, 연구소 등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음. 마이너스 위성 관련 창업 클러스터 내 스타트업을 위한 우호적 환경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소형 위성의 다양성이 커질수록 공공 데이터 수집량도 증가할 것임. 이를 위한 규제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합니다. 10대 에너지 및 환경 첨단 에너지 저장, 에너지 수요와 공급 간의 시간적, 지리적 격차를 좁히는 것이 핵심이 됨. 현재 다양한 에너지 저장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 소형 가전제품의 첨단 에너지 저장 기술이 널리 활용되는 동시에 에너지 그리드 등 대규모 저장 기술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전망. 에너지 저장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임. 향후 에너지 저장 기술의 비용 효율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중요. 이 내용들은 지금 시점에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실현이 돼가고 있는 분야도 있죠. 급격히 부상하는 분야가 인공지능입니다. 우리는 정보 동향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면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새PDTV입니다. 지금 2024년 말 시점에서 실제 진행된 것도 있고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AI 발전으로 의학, 바이오 등 발전해 가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음미해보면 재미있습니다. 미래 기술은 어떻게 될까? 호기심가는 주제이지요. OECD에서 2030년을 이끌 10대 미래 기술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기술은 과거의 전망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예고했으며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물류, 제조업뿐 아니다 엔터테인먼트, 의료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는 기업 혁신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월 인터넷과 블록체인도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실현된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점을 안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개선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새PDTV에서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래 기술, 매혹적이고도 도전적인 주제이지요. 과거에 선정되었던 2030년의 10대 미래 기술,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이미 제조업과 엔터테인먼트, 의료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빅데이터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3월 인터넷과 블록체인 역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갑니다. 미래가 선사하는 이러한 변화들 어떻게 준비하고 적응해야 할까요? 기술 분야 발전은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OECD가 선정한 2030년 10대 미래 기술이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의료 분야를 혁신하고 있고 빅데이터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블록체인과 사물 인터넷은 경제와 사회의 형태를 재정의하며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의학 바이오 분야도 발전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우주 탐사 기술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새PDTV에서 함께 탐구해 봅시다.